항구 닮았다는 건 혹시 그 곽한구 씨 얘기하는 건가요? 그 곽한구 씨 얘기하는 거면 조금 잘못 짚으신 건데. 저는 그렇게 그 곽한구 씨처럼 그렇게 센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누가 센 거를 보여? 그러니까 인상은 세게 안 보여. 근데 저는 그 약간 좀 말을 할때 저는 일단은 그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는 못 해요. 그런데 좀 뼈가 있는 말은 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돌려 말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해하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스타일, 그런 얘기들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비유적인 얘기죠. 아니면 이제 좀 이런저런 그 비유를 좀 많이 드는데, 그러니까 막 가끔 뭐 그런 거죠. 뭐 무슨 세종대왕이 카톡하는 소리 하고 있네, 막 이런 거. 어쨌든. 그래서 곽한구 씨 닮았다는 얘기는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, 저는. 저는 그런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물의를 빚은 그런 연예인이잖아요. 내가 뭐 사회에 물을 빚은 적이 있냐고. 그런 것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제가 뭐 몇몇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에서 좀그 약간 좀 서로 좀 감정상에서 갈라진 적은 있지만 사회에 물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. 사회에는 물을 일으킨 적은 없지.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 그래요. 뭐좀 누구 닮았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. 뭐 홍석천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. 뭐 게이 같다고. 사실 저는 안경 쓰면 성시경, 안경 벗으면 안철수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. 뭐 그래요. 강퇴는 안 시켜드릴게.